안녕하십니까. 능가경제 67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때 세존께서 대보살 마사르에게 말씀하셨다. 진리를 듣고 들어 바르게 사념을 할지어다. 지금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널리 분별하여 설하리라. 부처님께서 대에게 말씀하셨다. 공공이란 곧 망상 자성이 처하는 곳이니라. 진짜 공한 곳에는 공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하다는 자체도 망상 자성이라는 얘기죠. 자, 이어서 대해 망상 자성 개착자 설공 무생 무이 자성상이라. 대여 망상 자성에 집착하는 사람은 공이란 생도 없고 무생하고 둘도 아니며 불이하며 자성상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느니라. 자, 자성에 집착한 사람, 깨달음을 얻겠다, 열반을 얻겠다 라고 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망상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망상 자성에 집착하는 사람은 공이란 생도 없고 둘도 아니고 자성상을 떠났다 라고 말을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하는 자체도 뭐예요? 공이 아니에요. 공에 집착하는, 자성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 대해요. 그러나 부처님은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응. 필약설 칠종공 위상공 성자성공 행공 무행공 일체법리 언설공 제일의 성지 제공 피피공이라. 대해요. 저것을 간략하게 일곱 종류의 공으로 설하나니. 그래서요, 자, 여기에서는 일곱 종류의 공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반야경은 18가지 공을 얘기를 하죠. 자, 상이 공한 상공, 성자성이 공한, 성품의 자성이 공한 성자성공, 행이 공한 행공, 행 없음이 공한, 행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공한 무행공, 일체법이 말을 떠나 공한 일체법, 이연설공, 제1의 성스러운 지혜가 크게 공한 제1의 성지대공, 그것과 그것이 공한 피피공이라. 그래서 일곱 가지 공이 있는데, 문화상공 하나하나 해설에 들어가죠. 위일체성 자성상공 관전 전적취고 분별무성 자공상불생이라. 어떤 것이 상이 공한 것인가? 상, 모습이죠. 형상. 이른바 일체의 성품이 자상과 공상이 공한 것이다. 자기의 상과 함께 보는 상이 전부 다 공한 것이다. 관하여 펴고 굴려, 우리가 그걸 관찰하고 펴고 굴려 모이고 쌓인 거로, 그런 생각이 바로 모이고 쌓여서 분별하여 성품이 없나니 자상과 공상이 생기지 않느니라. 자타구성 무성 고상물주 시고설 일체성 상공 심형상공이라.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하고 회전하고 돌아가고 떠나가고 이러니까 안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상이. 그래서 자성 타성 구성도 자기의 성품 남의 성품 또한 함께하는 성품도 성품이 없으므로 상이 머물지 않느니라. 공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상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체 성품의 상이 공하다고 설하나니 이것을 상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그럼 운하 성자 성공이라. 운하 성 자성공이냐. 위 자기 성자 성불생이요 심형 일체법 성 자성공이라. 시고 설성 자성공이다. 어떤 것이 성자성이 공한 것인가? 자기의 성품이 공한 것인가? 이른바 자기의 성자성은 생겨나지 않나니 이를 모든 법에 성자성이 공한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성자성이 공하다고 하느니라. 자기의 성품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죠. 인연 따라 형성되는 중생성이 있지만 본래는 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는 얘기죠. 운하행공 위 음이야 아소 인소성 소작업 방편생 심형행공이라.
그럼 어떤 것이 행위 공한 것인가? 이른바 음은 오음 색상행식은 나와 나의 것을 떠났으니 아와 아소가 다 공했으니 이루어진 원인과 지어진 업의 방편으로 생긴 것이니 이를 행위 공한 것이 아니라 원인도 방편도 결국 모여 만들어진 것이니 지어진 것이니 바로 이를 행위 공한 것이라 하느니라. 대해여 즉차 여시행공 전전연기 자성 무성 심형 무행공이라. 대해여 이와 같이 행이 공하나 행도 어떻게 돼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지 않아요? 그리고 인연 따라 또 변해가요. 그래서 행이 공하나 전전하는 연기로서 자 연기의 이치로 변해간다는 거죠. 자성의 성품이 없으니 이를 행이 없음이 공한 것이니라. 행도 공하고 행이 없음도 공하다라고 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능가경 제6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